손목의 수근골에 보게 되면은 이제 손목이 이렇게 접히지 않습니까? 접히는 여기 그 접전선에 보게 되면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두상골이라 그래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콩알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약간 콩알뼈 앞쪽에 홈이 있고요. 요 앞에 이제 유골이 있어요. 척골신경이 바로 요 공간을 통과해서 장수근 인대 밑으로 해서 사지하고 오지, 그다음에 이제 손바닥 쪽으로 이제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손을 많이 구부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마찰이 좀 극대화돼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척골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가이언 터널이라고 합니다. 가이언 터널. 자, 가이언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놓고 가이언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티내 이렇게 사인을 한번 줘봅니다. 줬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저림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자결감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쪽 여기까지 이제 척골신경이 무난하게 다 내려왔는데 마지막 판에 이제 여기서 손목에서 접질리거나 외상이거나 아니면 기타 병리학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여기 압력이 높아져서 이게 손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수근골하고 수근골이 이제 그 있는 데인데 손목에는 이제 뼈가 8개나 있어요. 몸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4개, 몸에서 먼 쪽으로 4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관절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근관, 여기 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겠죠. 끝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또 손등 쪽, 손바닥 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제근은 요 손등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제근 쪽으로 내려가는 이것도 요 소지, 심근에 의해서, 굴근에 의해서 눌릴 수가 있어요. 가이언 터널만 푸는 게 아니라 소지 근구도 다 풀어야 됩니다, 여기를. 자, 이때 이제 위쪽으로도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손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손목 관절을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손목 관절을 잘 풀어주시는데, 이 팔꿈치를 종축을 하고, 이렇게 휘돌림 테크닉을 써보세요. 자, 이렇게 소지 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수골하고 지절관절이에요. 중수지절관절입니다. 중수지절관절도 풀어야 되는데, 풀 때는 손을 갖다가 배축으로 이렇게 오픈을 시킨 다음에요. 시술자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서, 손목을 고정하고, 이렇게 휘돌림을 줍니다. 원래 이제 손을 구부려야 되고, 모아야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전을 시키고 외전을 시키게 되면 스트레칭이 일어나요. 여기는 이제 지절관절이라는데 지절관절은 굉장히 약해서 이렇게 함부로 잡아당기면 오히려 근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압에서 휘돌림으로 중수 지절관절하고 요 지절관절을 갖다가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촘촘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할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한테만 적용하십시오. 척골이 이제 가이언 터널에서 눌렸을 때 손가락 운동에 제한이 있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한테만 하십니다. 일반인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나머지 엄지는 이제 따로 보겠습니다. 엄지를 통제하는 근육은 또 다르니까. 자, 이번에는 손등과 손등 사이의 내제근입니다. 내제근인데 이제 제 손으로 하게 되면 요 사이의 공간을 얘기해요. 자, 여기는 손등은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하고 이렇게 뼈만 만져집니다. 그래서 내제 사이로 이렇게 손끝을 모아서 딥슬라이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척골신경하고 척골동맥이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다 서플라이하기 때문에 여기 근육이 그 이완이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방치했는데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근이양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 그 지골간 사이, 여기 골간 사이에 이게 크레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움푹 파져가지고 손에 이제 뼈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 재생이 되지 않고 재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사지는 반드시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그 손바닥이 위로 간 상태로 놓으시고요. 손바닥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쿠션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환을 두고, 수근골하고 중수골, 지골을 갖다가, 일시에 딥슬라이딩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마사지도 되고. 자, 손목을 눌러서, 직하방을 눌러서 손목 관절을 이완하고요. 그 다음에 중수골 지나가면서 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골을 지나가면서 이완을 합니다. 자, 손바닥이 저처럼 이렇게 크고 이렇게 살집도 많은 사람은 이렇게 전환을 사용해도 됩니다. 워낙 근육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통증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 4번, 4번씩 시키게 되면 바깥쪽 근육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이온. 자, 이쪽은 이제 주상골 쪽으로 되고, 여기는 유구골 쪽이 됩니다. 주상골, 유구골. 유구골, 주상골. 유구골, 주상골. 자, 마사지는 여기 내측 상가에서 이쪽으로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텐션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도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환이 끝나고 그 손목으로 연결될 때 여기 이제 그 턱이 있어가지고 약간 걸림이 생깁니다. 이때 이 걸림이 생기는 부위에서 압을 주면서 천천히 기다려보세요. 그럼 이제 손목 관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 천천히 하게 되면은 손목이 늘어난 그 느낌이 들어요. 스트레칭이 된다는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턱을 넘어서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손바닥에는 플랫하게 압을 주게 되면 어떠한 장력을 받아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